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랜만에 영구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 Do PO라고 되어 있던데 해석을 해보니까 순수한 흡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처링에 2P, Diamond, MQT가 피처링을 했고 스페치즈가 만든 드릴 음악입니다. 자, 영구와 2P의 드릴 랩을 들어볼 수 있는 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곡의 가사를 해석하면서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또 한 번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있었어요. 너는 나의 뭐 음악적 커리어가 얼마나 쩌는지도 모르면서 넌 인터넷에 이런 것만 쓰고 있고 너는 그럴 동안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 예,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흡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면 노란 딱지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최근 한국 힙합씬에도 좀 들썩일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흡입 관련해가지고 몇몇 래퍼들이 이제 적발이 되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태국 래퍼들이 그것을 흡연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겠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굉장히 좀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것을 흡입하는 거에 대한 찬반 여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는 뭐 아예 담배 자체도 피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을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뮤직비디오에서 연출이 그런 느낌을 잘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구의 Do PO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뮤직비디오 연출이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 영구가 좀 최근에 비디오들 보면 약간 날것의 느낌이 나는 비디오를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요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우. 예, 설명은 안 할게요. 예, 종이 비행기에 뭐가 들어있네요. 예, 초록색의 그것. 오. 되게 재밌네요. 영구가 가운데 있고 엄마랑 아들이 이 초록색의 이것이 뭐냐고 하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어. 좀 더 미국 힙합스럽게 뮤직비디오가 연출된 것 같아. 뭐 카메라 움직임이나 조명이나 뭐 배경이나 이런 느낌들이. 뭔가 그것을 흡연하고 나서의 어떤 관점을 카메라로 이렇게 담는 느낌이죠. 약간 흐릿한 느낌으로. 아,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아주 소수의 구독자분이신 것 같은데 저한테 그것을 흡연하는 거에 대한 것을 합법화하는 게 맞냐 아니면 잘못됐다고 불법으로 계속 두는 게 낫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어떠한 의견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태어나서부터 담배조차 피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와, 2P랩 오랜만에 된다. 와, 2P는 랩이 로하고 빡세니까 특히 좀 남성답고 되게 좀 터프함을 보여줄 수 있는 드릴 트랙 같은 데서는 야, 이게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네. 저는 2P 랩 듣고 야, 이거는 2P한테 거의 맞춤 정장 같은 트랙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영구랑 토피랑 원래 저는 디스하던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협업하는 거 보면 또 재밌죠? 화해하고 보면 근데 카메라에 잡힌 저 초록색의 저거는 초록색 고추 으깬 느낌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뮤직비디오 색감이 너무 좋아. 케이크에다가 저걸 뿌려? 아 결국은 엄마도 그것을 흡연을 하는구나. 되게 재밌다. 약간 이런 배경도 그렇고 그 맨션의 분위기도 그렇고 GTA5 하는 느낌도 들어요. GTA5에도 그것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잘 봤습니다. 아 참 또 하필 유튜브에서 표현하기 힘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뭐라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궁금해요. 그것을 흡연하는 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그래도 좀 그것을 흡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곳이 그것을 흡연하는 게 합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아 인체에는 그렇게 무해한 것이다 그것을 흡연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오고 있죠. 음악은 되게 좋은데 주제가 주제라서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네. 여튼 연구가 조금 트랩 음악에 많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때쯤 이렇게 드릴 트랙을 가져오는 것도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2P가 이 곡에 피처링을 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했거든요. 2P도 드릴 트랙 만들면 되게 멋있겠다. 드릴이라는 트랙 자체가 굉장히 좀 섬세한 그런 느낌보다는 좀 러프하고 터프한 느낌이 많이 나는 음악 장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2P의 목소리는 뭐 100% 어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평소 영구 뮤직비디오라고 생각 되지 않는? 좀 독특한 무빙과 연출이 있었던 비디오라서 그런지 약간 미국 힙합스럽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GTA5 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 얘기가 너무 재미없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해서 예,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쿵쿵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